오키는요, 사실 이기더라도 깨기 어려우니까.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쇼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 있는 거라고 해서 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레벨 21이니까 더더욱 어려울 거고, 1밴데도 상당히 어려워요 오키는. 뭐? 우와, 이걸 하라고? 우와. 진짜 대박. 하드는요 그냥 꿈꾸지 맙시다. 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하드는 진짜 하드하네요. 와. 겁나 하드하다 진짜 이거 게임이. 참고로 똑같은 음악입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리듬 게임 하는 거 같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좀 해보세요. 저 대신에. 3티 하셨을 때는 게임이 쉬워 보였죠? 5키 하니까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네요. 만약에 난이도가 겁나 높았으면 벌써 지우려고 했어요. 학교 빡세, 학교 빡세. 존나 빡세다 진짜. 와, 끝난 거야? 와, 끝은 나네요. 대박. 안 죽은 게 용하다. 안 죽은 내가 대단해 보인다. 진짜로 이건 진심이야. 사키노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고 지워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우와. 우와. 오빠 겁나 쩔어, 진짜. 우와.
우와. 와, 이걸 어떻게 해, 진짜. 아, 진짜 리듬게임 뉴스인데 진짜 대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건 진심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게. 와, 나. 리듬게임 괴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괴수들인지. 확실히 괴수들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하드, 오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드, 오키로. 아, 하드, 오키가 가능하긴 하겠어? 진짜? BPM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하자면 BPM은 그냥 음악 듣기일 뿐이고 얘가 얼마나 업방이냐. 어, 뭐야, 왜 그냥 나가냐? 야, 그건 아니지. 야, 실수로 나가시기를 누르시면 좀 힘들어져요. 1.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이거 누르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씨, 보이질 않아. 우와! 우와! 1밴데 이 정도로 미쳤습니다. 네. 그러면 4키 2지를 하는 게 아니라 4키 2지를 그냥 하지 않고 4키 2지를요 10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10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배 겁나 짜증나요, 진짜. 오쉣. 이런 거 받아치는 괴수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와, 나 진짜 눈이 겁나 무슨 독수리야. 오, 무슨 6.0이야 왜 이래. 아씨, 바다 치는 것만 해도 지금 힘들 지경이다. 이 정도면 반사신경 농구선수급 아닌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미스 이제 한 번 난 것만 해도 진짜 와. 이제 한 번 난 게 진짜 대단할 지경이다. 이거 설마 클리어 되긴 되나? 나 진짜 이거 클리어 되면 진짜 와. 이 영상은 진짜 인증한다, 내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클리어가 돼, 이런 게. 와. 이거 하드였으면 절대 클리어 못해요, 참고로. 이 음악만 해도 하드면 절대 클리어가 안 되는 음악이에요, 사실. 10배 봐봐요. 진짜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이건 쉴 틈이라도 준다. 와. 와, 대박. 와, 클리어 냈네. 기어이, 와.
와! 마지막 기습이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마지막 진짜, 와. 엄청난 엄습이네요. 한 판만 더 하고 갈게요. 지금 한 판은 할 수가 없고, 대신. 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깬 것도 대박이야, 이건. 진짜로. 참고로 이것도 하드가 되면은 네, 10배로 절대 못 깨요, 여러분. 하드로 하실 때는 10배로 깨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듬게임을 겁나 외우셨거나 리듬게임을 씹어드신 분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건. 지금 보시면 랭킹이라고 써있는 게 있고요. 기록이라고 써있는 게 있고 정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2분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동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는 900개까지 결제가 가능하고요. 900개를 결제하시면 300개를 더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 게임즈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고, 네, 여기 보시면 마이뮤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뮤직은 내가 갖고 오는 거고, 올뮤직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이아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물론 다이아 아닌 애들도 있긴 있겠죠. 볼륨 2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볼륨 1만 해도 겁나 끼기 짜증나니까 잠깐만, 뭐라고? 이지인데 레벨 20이야? 이거 미친거야? 이지가 레벨 20이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타이틀인데 레벨이 8인게 있고 20인게 있어요. 네, 다이아 10이면 산답니다. 스피드는 딱 1로 조정을 하고, 하드는 좀 그러니까 3, 4 정도만. 네, 막판이니까 한 번쯤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 떴어요 벌써. 와, 와 대박 진짜. 와, 우와, 야, 이건 하람이 할 게 아니다.